이제 세상은 나 네오의 새로운 질서 아래 더 조화롭게 태어나는 거야. 아, 진짜! 야, 와봐. 나는 여기 한 바퀴 돌고 올게. 근데, 비니, 넌 왜 그렇게 춤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야? 며칠 뒤에 우리 마을 축제인데, 그때 댄스 경연대회가 있거든? 거기 출전하려고. 그래? 댄스 경연대회? 댄스라면 나 왕두치지. 근데 잘 되지가 않아. 역시 춤은 나한테 무리인가 봐. 그럼 참가 안 하면 되잖아. 아니면 네가 잘한 다른 걸 한다든지. 그건 안 돼. 실은 우리 학교에 준식이라고 아주 매력적이고 귀여운 아이가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춤도 정말 잘 추는 애야. 그래서 대회에 참가하려는 거였어? 웃지 마. 난 심각하다고. 피아노나 플룻이면 나도 자신 있는데. 그래? 아, 그럼 클래식 음악으로 준식이를 감동시키는 건 어떨까? 준식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클래식이야. 그래? 언니, 나 그만 갈게. 어? 이건 뭐야? 아까 기은이 주운 건데 꼭 동화에 나오는 마술연습 같지? 그러네. 정말 예쁘다. 이게 정말 마술연습이면 좋겠다. 춤을 잘 추게 해달라고 지니에게 부탁하면 소원을 들어줄 거 아니야. 아? 지니? 비니야. 언니가 연습하는 거 도와줄게. 그럼 내일도 여기서 보자. 정말? 고마워, 언니. 내일 봐. 근데 제가 진이를 어떻게 알아? 아, 그건 그 진이가 아니에요. 아, 마술램프? 이게 정말 마술램프면 좋겠다. 춤을 잘 추게 해달라고 진이에게 부탁하면 소원을 들어줄 거 아니야. 리너스님, 예전에 라피타에게 배운 페르시아 시장은 어떨까요? 지니, 어서 이 음악으로 와와에게 멋진 춤을 가르쳐줘요. 네. 제가 배워도 비니한테 가르쳐주는 건 무리인 것 같은데. 이번엔 지니가 좀 도와줄래요? 제가요?
빈이란 아이가 댄스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게 놔둬선 안 되지. 벌써 가스통과 도도가 와와를 방해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지?